빰빰. 자, 드래곤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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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곤볼. 한 비율 잘 맞냐? 조금만 더 늘려야겠다. 형이 안 보일 정도인데? 자, 드래곤볼 RPG 이어서 가야죠. 메인이 프리더가 됐죠? 다메크성으로 오면서 격신의 프리더 편으로 넘어가면서 프리더가 됐습니다. 프리더 편으로 넘어갔지만 게임을 진행하기 전에 어떤 게임인지 우리 프리더의 형인 쿠우라가 설명해 줄 겁니다. 짠! 고전명작 드래곤볼 시리즈 강습에 쌓여있는 격신의 프리더 초사의 전설을 리메이크한 게임이고요. 한글판은 0.63 버전, 일본판 0.84 버전, 한글판도 채널에서 보일 수가 있으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죠. 결론은 리메이크한 게임이다. 갑니다. 강습편과 격신편의 일러스트도 다릅니다. 남백성에 도착을 했죠. 천천히 레벨업하면서 하겠습니다. 너무 난이도가 높은 관계로 닥터 윌러 편을 지났는데 오히려 그게 적들은 세졌는데 난 레벨업하기 더 힘든 경험치 단계 와버려서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풀피지? 갑니다. 우선은 남백크 성인들이 있는 곳으로. 노래 참 예쁘지 않나요? 이뻐 이뻐. 저이겠지 뭐. 안 싸워. 일단 먼저 남의 크성이 먼저야. 와주시면은 이벤트가 시작이 됩니다. 이 이벤트로 할 것 같으면은 프리저군을 처음 근처에서 만난 분이죠. 공격당하고 있는데 우리 정의의 사이어인 오바니가 도와주게 되면서 진행이 되는 곳. 덴데 동생이 없네요.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동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촌장까지 제거를 당합니다. 뭐 전투 성인들이 와서 촌장을 위해 싸우고 뭐 그런 점은 없어졌네요. 다 같이 와서 도와주죠. 좋아. 그래서 이걸 피하면서 끝까지 가야지 진행이 됩니다. 약간 뭔가 잠깐만 이게 맞게 되면 안 맞게 되면 카드를 준다는데 나는 안 맞는 건 무리고. 나 도돌이야 색깔이 너무 신경 쓰여. 색깔 왜 저럼? 이게 길기 때문에 조심해서 가야 돼요. 이 안에 보시면 화살표 모양이 있죠. 저게 끝까지 가야지 도착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굉장히 길죠? 득혐이죠? 이 조작감이 딜레이가 좀 많이 느리기 때문에 열심히 집중해서 해야 돼요. 미리 눌러야 돼. 미리 선입력이야. 미리 눌러야 돼요. 열심히 미리 눌러야 됩니다. 안 맞고 가면 포룬가인가 최종론가를 준다 그랬는데 아, 뭐 필요 없기 때문에. 어우 야, 어우 야, 잠깐만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그럼 그만해 그만해. 어, 나 이제 잠깐만 이거 내가 딜레이가 있는데 이렇게 막고 들어오면 어떡하니. 어우 야, 어, 너무한 거 아니냐? 띠링 소리는 제 컴퓨터에서 난 소리니까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좀 자꾸 나네요. 자바 업데이트 가능이라고 써있네. 아, 야, 자바야. 어, 야, 잠깐만. 너무 딜레이가 바뀌면 안 되지. 그거는 좀 반칙이잖아. 딜레이를 가지고 놀아, 막. 도망갔고요. 태양권도 없이 그냥 스피드 도망갔죠. 전투력 2만 2, 3천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냥 스피드로 피해버립니다. 사나이 눈물.
약하다 욕하지마. 굳이 이거 할 필요 없거든요. 아, 빨리 진행하죠. 자, 보시면은 일단 세이브 해주고요. 맵을 보시면은 원래 어떤 자리에서 여기서 시작을 하고요. 베지터랑 퀴가 왔는데 베지터랑 퀴는 당장 반응은 없었어요. 여기 와서 여기까지 도망을 치게 된 겁니다. 도드리아가 아직도 안 찾고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저는 이제 뭐 갈 곳은 동굴을 간다던가 이곳을 간다던가 있는데 저기 뭐냐? 뭐 가볼까? 뭐 이상한 게 있는데? 잠옥 전투는 좋은 카드가 아니어도 이기기 때문에? 조기 연차만 보면 돼. 갈앗! 기공포. 아,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게 있습니다. 전에 검색을 약간 해왔는데 드디어 조기원참 드디어 나가냐? 야, 대박. 투의 픽트밖에 못 봤네요. 원잠. 데미지 아름답죠? 새로운 콤보 기술이 들어왔습니다. 세상 지금 멤버에 쓸 수 있는 유일한 콤보 기술이죠. 차우즈랑 천진만권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열심히 쏘자고. 조기연참 한 번 더 쏴. 초능력. 아, 조기연참 이제 자기 문파에 맞는 카드를 해야 나갑니다. 여기 중간에 한자 보이시죠? 그 아래에 있는 한자는 방어력, 위에 있는 한자는 공격력에 해당을 하고요. 중간에 이제 문파에 따라서 스킬 다 다르고 문파는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5반 같은 경우 피콜로 제작이기 때문에 마카드를 써서 기술 쓸 수가 있어요. 이 게임 너무 재밌어. 보는 사람 없는데 조회수 가장 안 나오거든요 지금. 이번 분기 지금 재밌는 건 재밌습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재밌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세져서 그런지 몰라도 잠복들이 많이 약하네요. 자, 회복을 먼저 해주고요. 이번에 보스는 동굴에 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절로 가도 이제 아무것도 없고 동굴이랑 별개로 이제 나메크 마을로 오면은 여기서 이제 촌장님과 대화를 하고요. 아까 죽으신 분이랑 다른 분이고요. 이렇게 이제 나메크 성인 동료가 들어오게 됩니다. 드래곤볼에 대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전부 얘기를 하고요. 새로운 동료 나메크 성인이 들어오는데 레벨이 저보다 높네요. 건방지게. 야, 스펙은 레벨이 높은 데 비해서 5번 보다 낫네. 어디보자. 야, 역시 그래도 차우즈보다 세구나. 40, 30, 39. 아, 나 그 얘기 하다 말았나? 아, 야, 센데 꽤? 와, 야, 크릴링 이렇게 셌어? 크릴링이 더 세네? 작가가 이제 아, 이걸 하다 말았구나. 하다 말아서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작가가 피콜로가 이제 외계인 종족, 외계인 후손으로 분류를 했고 지구인 분류에 안 들어갔대요. 저도 지구인 분류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반다이 드래곤볼 Z3에서 히든엔딩을 보면은 천지반이 야무치를 쓰러뜨리고 야무치가 지구인 넘버2라고 인정을 하고 천진반이 아, 자기는 크릴링 이하인가 하면서 유유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내가 그래서 지구인 분류인 줄 알았는데 그거는 이제 반다이 쪽에서 만든 거라고 하고요. 너도 그럼 마카드냐? 작가의 공식 피셜로는 그게 아니라 이름 뭐였죠? 그 삼눈족의 그거라고 합니다. 이게 아니네? 마카드 안 쓰네요. 데미지는 흐접하고요. 아, 재능은 역시 Z전사들이 아니 약간 높은 것 같아.
작가 검수를 마친 게임들, 그러니까 반디아이 게임은 검수가 안 됐다고 하고 검수가 된 게임들에서는 천진발 전투력이 크리링보다 약간 높다고 합니다. 약간 나도 어제 보고 신기했어요. 아, 그런 기능이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아, 너는 필카드밖에 못 쓰냐? 그럼 쏴봐. 나약한 녀석. 초능력이 났어. 발사! 나메크포. 나메크 성인이 0.6버전에서 굉장히 도움이 됐거든요. 거의 뭐 에이스 수준의 도움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피콜로랑 오공이 빠지다 보니까 여기서는 별 볼일 없네요. 그냥 인간 한 명 더 늘었어. 그치, 얘네는 이제 전사들인데 얘네도 세야지. 나메크 성인도 전사인진 모르겠는데 번역은 청렬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네일이 이제 남평생 유일한 전사라고 그랬는데 그게 유일한 전사로 남았다는 건지 아니면 다 죽고 유일한 전사로 남았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걔가 유일한 전사라는 건지 그건 모르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뭐 쓸 기술 없니? 빠밤 빰빠밤 빰빰빰. 올카드다. 이 정도는 다 쉽게 잡아야지. 레벨링이 좀 필요합니다. 피콜로랑 오공 같은 경우에는 따로 레벨업을 하고 오기 때문에 합류가 되기 때문에 나중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은 걔네가 이제 세서 걔네만 쓰게 돼요. 나중에 뭐 이제 얘네들은 딜도 안 박히고 탱도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열심히 해주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중 가면 점점 기운이 없어지기 때문에 강해져야 돼. 저런 마미루 같은 애들한테 지면 안 돼. 해치워! 양아 풍풍건. 그렇지. 남극성 은근히 세단 말이야? 그니까 도돈파도 많이 안 썼네요. 쓸 일이 없지. 제가 약해 빠져가지고 열심히 모아서 더블 도돈파라던가 초능력 기공포, 초기 공포? 그런 거 써주지 않으면은 힘들 것 같기 때문에. 저쪽에 뭐 있었는데? 에너지파 좀 쓰자. 가랏! 맥스 카드 1카드에서 평가 왜 이렇게 꼬이냐? 아르르르르. 밥 먹으면 꼬이나봐. 아, 라면 하나 먹었는데 세다. 이런 애들한테 이 정도면 안돼. 앞으로 갈 길이 멀어. 이 정도면 거의 호각이야. 큰일났어. 으짤거야. 이런 애들 상대로 고전하면 안돼. 에너지파 보다시피 의외로 기술들이 잠깐만. 너 이거 되냐? 이걸로 쓰는구나. 쏴봐. 아직 합치 기술 못 본 게 많다. 나악상타진이 궁금해. 그래서 카드 자체를 쓰는 거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합체 기술을 통해서 저코스트로 높은 데미지 넣어주면 정말 감지덕지하죠. 써라! 200 겸치도 안정적으로 들어오고요. 안정적이야. 어디 가야 되는 거야? 여기였지? 저기 한번 갔다 가죠. 왜 있는지 궁금해요. 어쭈?
센코 에너지파 에너지파 버텨라. 야 피했어. 레이스 노바니가 다 해줄 겁니다. 걱정 없고요. 센코 그렇지. 에너지파 에너지파 너무 좋아. 그냥 좋아. 에너지파가 좋아. 모르겠어 이유를. 모르겠는데 너무 좋아. 죽은 거에 쓴 거냐? 둘 잡았어? 아 잘 썼다 야. 그렇지. 한번 세리죠. 도돈파 한번 가자. 조기원잠. 드럽게 길어. 500 조기원잠 도돈파 더블 도돈파 쓸만하긴 할까? 잘했어. 290 많이 줬죠? 한 저것에 무엇이 있을 것인가? 무엇이 있길래 저렇게 해놓은 것인가? 궁금하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냐? 살짝 기대하게 해놓고 말이야. 아, 이거 이렇게 하지 말자. 넌 일단 네가 있으니까 남의 쿠퍼 쏘고. 약간 애매한데? 아 도돈파 쓰자. 도돈파 모아야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에너지탄 에너지탄이지만 도돈파 에스콤보 때는 더블 도돈파를 씁니다. 본인 마음이니까 어찌할 말 없습니다. 쓰는 놈이 쓰겠다는데 뭐. 나메크 성인 6인판 만들어도 나름 싸우겠는데? 나메크 성인이 한 전투 나메크 성인이 한 300명 있으면 프리저도 이기지 않을까? 프리저 별로 안 세네 그러면. 이 게임에서는 프리저가 3개를 막 지구 흔들라면은 그만한 그게 있어야지. 행성 하나도 아니고 우주인데 너무 약간 좀 쎄하다. 120? 안 죽냐? 슈퍼 도돈파 그렇지 깔끔. 진짜 아무것도 없었네. 아 뭐야 이건 좀 아니잖아. 항상 나중에 가면 오반도 약하고 피콜로조차도 밀리기 때문에 많은 레벨업이 되는. 아니 피콜로까진 괜찮은 것 같다. 아 베지타 베지타 50만 그렇던가? 아, 어찌됐건 나중에 많이 가면 밀리거든요. 그런거로 수련을 한번 시켜주겠습니다. 자 카드 한번 써볼까? 처음 써보네요. 거북이 등껍질 한 번도 쓴 적이 없죠? 모임? 모임? 모임 이게? 레벨업 좋구요. 가장 재능있는 오반이 레벨업 뭔진 몰라도 이제 됐어. 만족합니다. 어차피 몰라서 안 썼을 만한 건데 잘 돼서 썼으면 됐어. 17레벨이네 경치 많이 먹었다. 진짜 4만 고대로 바뀌었나 본데. 야 이거
오바니는 오자루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자루가 사라지고 이제 기술로 바뀌었기 때문에. 오바니 레벨도 높은데 한번 수련 한번 하자. 오바니 수련 한번 하자. 오바니 몰빵이다. 그건 좀 아니지 않니? 포기할 수 없어. 좀 부족한데? 한 번 더. 제발. 아 왜? 야, 못 배우네? 전엔 좀 배웠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됐어. 피해 향연이야. 나 죽었어. 가르침을 실패한 분노를 보여주겠구만. 그렇지. 쟤네는 기술 쓸 때 기술이 좀 뭘까? 마포는 아닐 거 아니야. 악당이 아니니까. 마잔 안 들어갈 것 같고. 폭렬 기공탄? 그런 걸까? 뉘앙스는? 어울리는데? 오바나, 힘내라. 너만 믿고 있어, 나는. 10개까지만 하셨다. 전에 한번 제도 터진 것 때문에. 아, 야, 됐다. 여기까지만 한다 그랬지 내가. 왜 더한 거야? 왜 그랬어? 어떻게 10개 딱 넘자마자 바로 이렇게 안 나오니? 말이 되니 이게? 너무한 거 아니니? 아, 씨. 어떻게 10개 딱 넘자마자 바로 안 나오냐? 감시당하는 기분이야. 거짓말 치는 거 딱 감지해서. 비슷한 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문구가 하나라도 있으면 돼요. 굉장히 확률이 높은 건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럽게 안 되죠? 아직 8이야. 아직 8이요! 아, 야, 이럴 거야 자꾸. 나 세 번째야. 경험치가 레벨에다 더 주는 걸로 기억을 했는데 진짜 그런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가랏 초능력. 수능력 걸리대 때리면은 이제 방어력 까주고 좀 그래. 야, 너무 가치 없잖아. 데미 세다. 방어력 붙은 놈 치고는. 답은 오반이야. 오반이 미래다. 기술은 딸려도 강할 것이야. 야, 이거 이렇게 안 된다고? 이거 좀 아니지 않냐? 아, 진짜 에너지파 때려! 맥스 파워다! 그렇지. 맥스 파워다! 나메크탄. 야, 나메크가 파는데 겹치네. 다섯 개만 하자. 시범터로 다섯 개 한번 하고. 다섯 개도 못하진 않을 거야. 양심있지. 그래. 385. 야, 많이 준다. 엄청 많이 준다. 야, 이거 기대되는데 살짝? 많이 주는데? 이것도 좀 보정이 된 건가? 빠르지 솔직히. 빨리만 누르면은. 실패도 빠르군요. 미친 게임. 오바나 강해져라. 아빠를 뛰어넘는 것이야.
꼬반이 꼬반 꼬반 꼬꼬반 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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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반이 꼬반이 꼬반 꼬반. 야, 450 좋구요. 이게 뭔 반응이냐. 뭐 700이야 오야 이거 좀 위험한데? 여기까지 하자. 야 이거 안되겠다. 야 되게 많이 준다. 나 20개 한 번만 해보자. 저는 천진반도 20번 했다가 50 들어왔거든요 경험치. 야 이거 안돼. 더 나한테 희망을 줘. 카드 왜 이러냐. 카드가 더 많아져서 그런가봐. 아 위험하다 진짜. 이럴거야? 야 3000이라고? 나 그렇게 많이 했는데? 한 6000 있었나 그럼? 이리와 덤벼. 야 왜이렇게 많니? 이길 수 있어. 전투력으로 이기면 돼. 나한테 오바니가 있어. 오반! 오바니가 지금 모공보다 데미지가 2 높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레벨업이 너무 잘 돼서. 오바니 재능을 믿어. 오바니는 기본적으로 마나가 많기 때문에 좋은 기술이 잘 나가거든요. 이 게임은 마나가 많으면은 뭐 고정값으로 회복이 덜 되거나 그런 건 없고 그냥 마나 퍼센트로 되기 때문에 세면 좋죠? 체력도 그렇고. 엔드르기탄 입구에 꽂아주고요. 사상자 나오니? 가라! 세 마리 정도는 알아서 제압해. 라카드도 못쓰는 나메크 성인이라니. 그렇지. 가라! 그렇지. 피해주고. 야 잘 피한다 차오즈. 한 두 번 피하지 않았나 벌써? 자동이야? 야 점사 당하네. 잘 피했다고. 그렇지. 야 나메크 성에 있는 거 다행이다. 큰 도움 되네 의외로. 잘 쓰네 여기서. 야 100 들어가도 얼굴 표정 하나 안 바뀌어. 에너지 팔 만다면 그렇지. 360 괜찮게 주네요. 오바니 힘내야 돼. 오바니가 희망이야. 어우야 위험하다. 그만하자. 이거 좀 아니다. 카드가 너무 이상하게 나왔다. 야 안돼 아직. 저걸 하려면 회복을 하고 와야돼. 오바나 힘내라. 오바나 오바니 밖에 없다. 아 오바나 다섯 개에서 막히면 어떡하지. 점점 못한다. 야 오바니 근데 경험치 먹었네 이번엔. 아 확률인가 보다. 아 회복하고 그냥 싸워야겠다. 회복 좀 시켜줘. 나는 강해질 거다. 남백성님 표정 좀 봐. 개웃기네. 왜 저렇게 악랄하게 생겼냐? 억세 보여 얘가. 아 뭐하니? 잘 갔어. 아니 이거는 솔직히 훈련하는 게 좋은 카드다. 시간 아깝다 저건. 막 써버렸네 실수로. 너 막 배웠어. 너 막 배웠어. 이건 아니야. 피카 써.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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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갈 것 같은데? 좀 갈 것 같은데 이거? 그만! 야 700! 700 좋아 700 좋아! 700 좋아! 카드게임한다고 생각하면은 나름 재미집니다. 전투 한 번만 하게 해주면 안 될까? 아니면 됐고. 이거 한 펌핑하고 먹으니까 괜찮네. 쏠쏠하네. 야, 왜 카드 저렇게 나오냐. 아 진짜 미치겠네. 픽살이 났잖아 오반이. 아 이거 쓰기 좀 아까운데? 야 뭐야 왜 이렇게 잘 나와? 600 좋아 가자.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경험치 받는 게 이제 배분이 안 되니까 훨씬 적긴 한데 뭔가 편해. 가자. 레벨업 할 때가 왔다. 다 싸우자 이제. 다 덤벼. 마강포야. 조기원참. 사신권. 평타. 나메크포. 가라. 스펙 너무 길어요. 그렇지. 데미지 저렇게 아름답단 말이야. 야 조기원탄 급이 다른데? 신세계야. 마왕포 레벨이 독보적으로 높은 오반의 필살기술 E170인데 그리고 의문의 에이스 43 눈깔포 43 12 12개네 눈단이 강력하죠? 잘했어. 사실 6명이니까 1200점 먹은거네. 좋구만. 그만 놀고 가서 수련이나 하자. 수련이나 그 진행 좀 하자. 오반이가 많이 업했기 때문에 몇참 오반이한테 다 뒤집어 씌우면 돼요. 가자 오반아. 오반이를 믿겠다. 어디로 가면 되느냐. 저기구만. 때려라. 걸레짝이 되도록 날려버려. 아이고 너무 깜찍한 데미지로는 안되지. 그렇지. 세핑 65. 남이 그 은근 세다. 맥스 방어력? 안 돼, 안 돼, 안 되지. 그렇지. 끝. 여섯 명 다 오르는 게 아니구나. 나메크 성인 레벨이 올라도 어차피 헤어지면 끝나기 때문에 의미가 없구나. 전 돈을 아끼고 이제 B랭크의 카드를 상한을 올릴 수 있는 카드를 뭐라는 거야? B랭크 카드 상한 올리는 카드를 사겠습니다. 어려운 한국어. 가. 좋은 카드가 제일 쓸모없어. 야, 일로 왔구나. 우리 우주선 한번 들릴까? 뭐처럼인데? 왜 저기 아무것도 안 나오냐? 당황스럽게. 저기 안 나오는데? 나와봐.
버전 플레이야. 아, 야, 뭐 했니? 아씨. 빠밤 빠바밤. 바로 나오네, 회복하니까. 가라. 이걸 위해 준비했다. 갈업! 보여줘! 지구인의 파워! 90, 야 많이 뜨는데? 90, 야, 115, 야 미쳤는데? 125, 100, 데미지 끝내주고요. 거진 한턴킬 나오겠는데? 총력은 땄고요. 인간 한번 잡지 이러면. 아, 아니구나. 좀 자만했네. 아이, 기공포를 왜 쓰냐? 기공포 해놨냐? 큰일났다 이거 어떻게 이기냐? 아무래도 답이 없는데? 샌코! 야, 거의 다 잡았네 자동. 에너지파 기용포 쏘지 않았어? 왜 89야? 이상하네. 레벨업 했니 5반? 잘했어. 야, 카드 좋은 거 좀 봐라. 카드 없어도 엔간하면 깨겠다. 부르마 2장. 너무 세서 지금 부르마가 젊어졌어. 전 파트에서 완전 아줌마였는데 양호 교사 같은데 지금은 완전 대학생같이 여대생같이 됐죠? 아, 실수. 딱히 뭐 받을 거 없기 때문에 그냥 갑니다. 여기는 안 좋은 카드 하나 버렸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봐요. 봐봐, 역시 아무것도 안 되고 수준 보이고. 아, 이거 슬슬 아껴야 될 것 같은데? 가야 될 것 같은데? 진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카드를 모아서 보스급들이 나올 때가 됐단 말이지. 그렇네, 큐이 있죠 지금? 생겼죠? 큐이한 다이렉트로 가자. 카드 너무 좋다 야. 큐이 그냥 이기는 거 아니야? 아, 물론 멤버가 많이 흐려지긴 했는데 큐이 전투력을 생각하면은 베지터보다 낫잖아 훨씬. 아, 물론 지구 갔다온 베지터는 더 세겠지만 어떻게 되지 않을까? 라미카도 있고 마카드 하나면 충분하죠. 기술카드 괜찮게 있네요. 가자. 야, 마카드야. 큐이. 야, 오랜만에 보시죠? 부활 둘이나 끼고 나왔어? 웬일이야? 큐이 전대야? 큐이 전대? 빰빰빰빰빰, 빠밤. 혹시 만화 있는다? 그죠? 스카우트 더 있어? 스카우터로 먼저. 큐이에. 야, 최저표 50밖에 안 돼? 2칸에? 야, 물방 넣어버릴까, 그냥? 아, 200은 되네, 그래도 얘네. 제업인데. 야, 210? 200보다 높아? 무시해도 되겠지, 솔직히? 방어카드 낮긴 한데, 보통 여태까지는 모든 전투에서 거의 풀카를 썼는데, 이번은 뭐 괜찮지 않나 싶으니까요. 만만하게 갑니다. 보여줘 여유가 넘치는 데미지를. 가볍게 몇 번 꽂으면 끝날 것 같아. 마광포 합치기 수 없으니까
나메크파. 사신권 개, 사신권 기용포. 사신권 개왕권. 조기단. 하나 잡을까? 아니야, 평타 때려 그냥. 넘겨 그냥 한턴. 저렇게 방 낮을 때 갈겨놔야지. 별로 안 쓸 것 같아, 내 생각에. 휘는 합치기 수도 있고. 180. 많이 들어가죠? 아니, 많이 안 들어가는 건가? 망콘데? 100? 모르겠다. 그럭저럭 그 들어가는 것 같아. 40거 기용포. 야,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약할 때 많이 싸다야지. 100. 야, 잘 들어가는데? 확산 에너지파. 촉. 40. 50. 80. 야, 잘 버틴다. 의외다. 많이 깠죠? 확산포 한 번만 더 걸리면 될 거야. 빨간 애만 한 번 더 때리고. 될 것 같다, 그럼. 야, 두 번 때리네? 야, 그건 좀 아니지. 조금 아프거든? 확산. 가운데 있는 놈한테. 붉은 놈이었죠? 아, 애매졌는데, 이러면? 잠복 한번 해. 센고 꽂아주고요. 야, 오반이 잘한다. 데미지는 별로지만 레벨은 높아. 확산 25, 69, 44, 47. 저걸 다 못 잡네. 방어력 맥스인데 저걸 때릴라 그러네. 수류탄 터져주고요. 데미지 꽤 세네요. 한 턴 못 때리죠. 좋아, 수류탄. 좋은 기술이야. 버텨, 그 정도는. 그렇지. 뚫고 또 뚫고 때렸네. 불안한데? 하나 잡았고. 어메. 야, 끊어 먹어야겠다, 하나씩. 방금 제일 낮은 걸로 때려. 좀 맞아도 버틸 수 있는 애들 때려주고. 아니야. 니가 맥방 해야겠구나. 가라. 버틸 수 있어, 버틸만해. 5반이야? 5반 최고 300이야. 야, 그거 저렇게 때리는 건. 그렇지. 야, 클딩 두번 안된다. 그렇지, 오반인 괜찮아. 오반인 버틴다. 아, 폭발파야? 리딩아. 아, 야, 너무 쓰라리다. 야, 과하잖아. 맥방이야. 잡았습니다. 나쁘잖아. 야, 전체 힐 없나? 전체 힐 없나? 힐 좀 줘, 힐 좀. 야, 신용은 안 돼. 신용은 아직 아닌 것 같아. 체력. 아, 먹여야겠다. 죽을 순 없으니까. 죽은 경험치를 못 먹는데. 아무리 경험치를 못 먹을 순 없지. 부르마. 나메크는 그럼 잘 안 먹여도 되는데. 됐어. 부르마 카드 갖다가 쉬우니까. 자, 보자. 없다. 카드가 없다. 맥스 카드라고? 솔직히 쓸 거 없는데. 써. 나머지 그냥 다 때려야지 뭐. 그렇지. 이방. 아, 이방인데 에너지파 한 바퀴밖에 안 들어가는 히트가. 나미크포도 별로 안 들어갈 거 아니야. 딜은 잘 들어간다, 확실하게.
확실하게 걔보단 낫다. 베지터보단 약해 훨씬. 25. 왜 저렇게 차이가 심하냐 근데? 베지터 잽도 안 되겠는데? 1방 많이 안 들어가죠? 야 방어력이 있는데 저렇게 들어간다고? 오바니는 아 이거 카드 좀 잘 심어주면 되겠다. 방어 카드랑 염나 염나 어딨니? 저도 상하겠지. 방어 카드 그리고 기술 카드까지 이번 선에 끝났으면 좋겠는데 확실하게 조기 원참은 확실하게 갈겨주고 야 수류탄 터뜨려 수류탄 터뜨려 남은 거 어쩔 거야 가라 조기 원참이다 아 베이스가 야무치네 상관없나? 바로 사고요 사면은 뭐 그냥 평타죠 낮은 편이긴 하지만 낫다고 보기도 그렇다 야 역시 합체 기술이야 이 동그래진 거 봐라 얼굴 깜찍한 녀석 50 데미지 괜찮게 들어가네요 야 오반 진짜 세다 레벨이 최고야 저런 카 저런 똥카로 저정 들어간다니 폭발파냐? 위험하다 다음 턴이 끝날 것 같긴 한데 위험하긴 하네 아 이번도 각 나오냐? 난 던져 잘 모르겠다 기도해 사신권 감염하면 되냐? 되고 또 되잖아 감염하면 되고 수탄 평타 잡을 수 있지? 솔직히 잡을만 하다 방 5카드인데 공이 1인데 7 아 방 5카드면 좀 힘든데 아니야 믿어 나는 6명이야 그렇지 할 수 있어 에너지파 에너지파 두 방 남았거든요 아직 너무 수류탄 수류탄 맞아 수류탄 있었지 그렇지 그렇지 자폭이야 역시 5610 잘 주네요 이 정도는 받아줘야지 가자 나 보내줘 아직 아닌 것 같아. 세이브하자, 세이브하고. 카드 많으니까 사실상 뭐 연전이 돼도 질 것 같진 않거든요. 아, 물론 연전이 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요. 나갔네요, 그냥. 센 카드로 가자. 깔끔하게 나왔어. 한 번만 수련 제대로 시켜주면 안 되나? 오바니의 극한의 힘을 볼 것 같은데? 뭐 없니? 집에 가야 되나? 집에 가는 게 맞았나 보다. 도도리아나 자몽이 일단 환수가 돼 있으니까 살아 있으니까 그냥 제거를 해야겠죠. 어떻게 제거할지 몰라도 가봐. 간 다음에 생각해. 나도 몰라. 바다를 날아가는 수준 아이씨 진짜 카드 여기야? 도도리아다 얘가 못 찾아서 우주선 부수러 왔나 보네 우주선을 부순 거냐? 부루마 죽고? 혹시? 그렇게 보내드리냐 부루마? 근데 계산에 없었는데? 초신수 있네? 좀 보고 그 다음에 정하죠 쓸지 말지는 우리 봐서 못 쓰니?
야, 얘는 써야 되는데 경험치 많이 주는데 2100 이미 쓴 거냐 설마? 찌꺼기 제거 먼저 해야겠다. 야 맥스 방어력이야? 맥스 공격인데? 110, 200. 굳이 말하자면은 약간 세네. 약간 퀴 부하보다는 부하가 다섯 전투까지인가봐 상승량이. 괜찮지? 그렇게 써있으니까 저렇게 뜬거겠지 뭐. 아님 말고 하나 제거해. 아니야 이거는 해야된다. 이건 해야된다. 이건 솔직히 아깝다. 제거해야된다. 야 맥스파워 부딪히는건 조금 아닌데? 아 야 잠몹의 데미지가 아니야. 평타 딜 좀 봐라. 야! 유감. 저건 아니야. 나 잡카드 다 썼어. 쟤는 끝머리 있어서 부활도 힘들거든요? 저럴 순 없습니다. 가자. 이제 약한 애 점수하면 어떡해. 먹어도 의미 없는데. 레벨업 할만한 경험치 아닌데. 원의 위치에 나왔는지 알았으니까 뭐 딱히 상관없겠지. 방어력이 안되는구나. 됐어 그냥 쏴. 방어력 안되면 뭐 어쩔거야. 가볍게 쓸걸. 아 아닌댔어. 일단 제거해줘 한방에. 할 수 있지? 그렇지. 드디어 오버딜 나오네. 방어력 1. 제거해줘 한방에. 근데 이렇게까지 때려놨으면은 뭐 딱 그렇게 확산파가 아니어도 하나 잡는게 낫지. 마강포. 벌써 킨지 뭐 1시간 됐어? 그렇지. 280 받아 먹고요. 야 너 패 구리게 나왔다 인간적으로. 정도가 있지야. 정도가 있잖아 너. 중간 카드인데 못 사. 하나밖에 못 사. 하나밖에 못 사. 그러니까 이게 A등급 카드구나. 금액을 보니까 이게 이제 B등급 카드고. 근데 이거 지금 살 때가 아닌데. 내가 괜히 샀다. 큰일 났다. 저걸 살 때가 아닌데. 오룡이 팔고 런치 팔고. 지금 왜 샀지? 돈 아깝게. 신용 얼마냐? 40원이야? 꺼져. 40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이씨. 턴을 안 먹기 때문에 아이템 먹는데 굳이 저게 필요가 없거든요. 드래곤볼 팔면 안됨? 스릴도 없는데 씨. 드래곤볼 근데 어떻게 쓰는 거야? 저거 드래곤볼 다 모으면 신용 주나 하나? 오 진짜 드래곤볼 모을 수 있어? 나 처음 알았어. 드래곤볼 진짜 모을 수 있구나. 다음 도도리아만큼은 카드를 좀 교체해서 싸울 만한 건덕지가 있어. 아직 아니야. 이러지 말고 카드 열심히 모아야 된다. 신이랑 초진수. 아이씨 미친. 어우 야 욕나오게 하네 진짜. 다브루스 스카우터
야지로베 선두. 야, 잘 나왔네요. 끝내주게 나왔죠. 좋은 카드 하나 나왔고요. 야, 이게 채워졌어? 소비된 게 아니라? 에. 좀 해봐. 아, 뭐요? 아, 찌꺼기들이요? 그렇지. 에이씨. 그건 좀 그렇잖아. 거북류 카드가 필요한데. 야, 제대로 나왔다. 거북류가 필요해. 하필 쓰게. 맥스파워 합축기술인데. 최고 소비량 합축기술인데 좋은 카드 쓰면 좋지. 카드가 좀 구리다. 바브루스 개왕가. 바브루스 개왕. 아! 어? 야, 황당. 카린. 어, 야, 무천도사 필요한 거 나쁘지 않아. 에, 들어가 있어. 65. 250 뭐야? 250? 비카드 하나 더 늘리려면은 너무 헤린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정도가 있잖아. 자, 끌어오른다. 오막 나온 거 좋고요. 좋아요. 잘 나왔죠? 전투 당 추가면은 무조건 브리프 써야 되네. 브리프만큼 써야 되니까. 아, 야, 나왔다. 잘못 넣을 뻔했다. 방울이 너무 낮아, 불안하게. 신? 신? 예스, 싸우자. 바로 또 충분한 오공 카드니까. 아니, 이거는 솔직히 봐야 된다. 그냥 합식이 가결되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야 돼. 속가 내야 된다 이건. 아, 이 카드가 딱인데. 씨. 아, 이 카드도 딱인데. 아, 야, 나올 거지 사면서 됐어. 쓰지 마. 쓰지 마. 뭐 합체 기술이야 이씨. 인간 놈들이 그냥 싸워. 몰라. 초신수 어딨니? 초신수 먹으실 분. 초신수 6인 팟이니까 초신수를 차오주자. 공방 둘러 넣는 걸로 압니다. 그쵸? 아, 나 카드 안 쓰고 뭐하냐. 방어도 되게 낮네? 하나 쓸까? 랜덤하게 상승. 다섯 전투 적용이네. 전 100에 8? 7? 야, 방은 높다, 야. 1? 1이고 공이 풀이야. 높았구요. 5. 근데 평타 카드잖아, 저거는 근데. 너부터 해야겠다. 낮은 거. 이 정도 충분할 것 같고. 아니야. 딜 넣어야 된다, 이건. 예? 갈앗! 이번 턴에 찌꺼기 다 제거해. 점사할 수 있게.
여기단 그걸로 끝내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 깔끔하게 확사 에너지파. 아 미개한 것 보세요. 하나 잡았으면 됐습니다. 어 야 너무 깔끔하게 잡았는데? 어 이 정도면 깔끔하다. 야, 깔끔하다 제대로다. 야, 데미지 세게 맞게끔 봐라. 마광포 그렇지. 마광포가 맞아? 모르겠다. 폭발파냐? 아니지? 아, 폭발파네. 아 정작 타겟팅 된 놈은 피했어. 초반부터 폭발파는 아니죠. 잘 붙이는 거 봐라. 야 대머리 괴롭혀. 힘을 내라 대머리. 야 카드 애매한 것 봐라. 초능력 쪽 공력 업을 했지만 더 나댈 만한 수준은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너는 나대야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가라! 일방 일방인데 저 정도야? 야 큐이보다 튼튼하네 훨씬. 딜은 비슷한 것 같은데. 역시 도도리아야. 버독을 패쓸만한 연륜이 나오는구만. 지금 체력이 큐이 정도죠? 현미죠? 다음 턴 야 맥궁 맥방이었어? 어째 아프더라고. 누가 더 아프니? 왜 이렇게 센 거야? 아 왜 카드 이따위로 나와 자꾸. 아 짜증나게. 에너지파 아 때려. 강하다. 자 봐. 1450 들어가는 건 예뻐. 어 들어가는 거 하나만큼은 이뻐 아주. 카드 어때? 야, 또 이렇게 나왔어? 야 나 합치기도 쓸 수가 없어 이러니까. 너가 일단 때리고 방어카드 하나 매겨야겠다. 라지로비도 매겨야 되고 매길 게 많네. 데미지 한턴 방어 방업 전체 방어력 업. 이번 턴은 깔끔하게 버틸 것 같고 골을 보니까 용포 쓰고. 야 너 카드 왜 이렇게 잘 나오니? 니 카드만 그렇게 잘 나온다 진짜. 조만간에 세무조사 들어가야겠어. 사방 이쁘게 들어갔죠 나름. 근데 얘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하는 거지. 얘 모르고 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초능 야 저거는 이 칸은 맞아줄만 했는데 솔직히. 어 이 정도 괜찮죠? 오바는 좀 맞아야 돼. 니가 좀 맞아줘야 돼. 야 이거 합체 기술 못 쓰잖아 이러면 또. 야 나 계속 만화 기다리고 있는데. 어 이거 자꾸 이렇게 나올 거야. 방어력도 낮아. 되게 낮아. 하나만 더 쓸까? 하나만 더 쓸까? 살아야 된다.
그렇지. 천까지 일단 까고 파. 야, 이렇게 강하다니. 이렇게 강하다니 진짜 말도 안 돼. 버틸만하죠 솔직히 말해서. 어 버틸만하죠. 야 진짜 안 나온다. 야 이거 야 이거 야 왜 나메크 성님 특히 하냐고 자꾸. 야, 나메크 성녀도 그렇지. 에너지 봤어. 맥방은 천진만이 가져가야겠다. 어, 천진만이 가져가고 저 방어가 있으니까 버프가 때려. 솔직히 딜 들어가는 거 보면 야 이건 좀 위험한데? 5번 맞아야 되는데 이거? 진짜로? 아, 딜 예쁘게 들어가긴 했는데 이번에 야 이건 진짜 예쁘게 들어가겠다. 70? 야 이렇게? 황송합니다. 에너지 파. 야 황송합니다. 아 그렇지 5반이지. 아 제발 폭발파 쓰지마 진짜 한 번만. 어? 아 진짜 맥스파워 폭발파워 뭔데. 어 잘 피했어. 피하지 좀 피해라. 좀 피해라. 공이 날라오면 좀 피하고 그래. 뒤졌잖아. 신용 한번 가자. 아 신용 가는 건 진짜 너무 개낭비인데 인간적으로 솔직히. 선두 가. 아, 얘는 선두 매겨야 돼. 얘는 가성비가 나쁘지 않으니까 기술이 의외로 수혜자니까. 아 넣을 카드가 없어. 카리님 아 살겠지? 어 한 턴 살겠지. 그렇게 나오는 거야 자꾸 카드? 아 이거 진짜 되게 부담되게 한다 사람. 뭐 어떻게 여태까지 하면서 한 번이 그게 안 나오냐? 그게 에스콤보 카드가 하나도 안 나왔어. 처음에 못 쓰면 아예 못 쓴다고 생각해야겠어 이제 앞으로는. 이번 것도 딜 특화 카드죠? 위험하죠? 맞으면 효과죠? 갈압! 그렇지. 어 개자식! 살았어. 야 애매한 애를 때리는 거 봐라. 저기서 저걸 저렇게 간다고? 어 진짜 끝까지 안 나오네? 미친 게임이? 너무한 거 아니냐? 끝까지 안 나왔어. 야 무차 풀. 버텨야 하느니라 열심히 가자. 폴 하나밖에 없니? 써 그래도. 아 그렇게 애매하게? 됐어. 안 쓰는 것보다 그냥 갈겨야겠다. 이거 끝나겠다 이 게임. 그냥 써라. 으짜겠냐. 써! 에스콤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카드가 잡혀야지 쓰지. 씨. 있어도 못 써. 악기똥이야. 악기똥이 아니라 아낄 기회도 없어서 그냥 한 번이라도 기회 잡으면 쓰려고 그랬는데 기회가 안 잡혔어. 이씨. 센코. 이제는 다음에 잡히는 거 아니야? 아야 다음에 솔직히 잡히든 안 잡히든 이겨. 아 죽어도 돼 쟤는. 쟤는 죽어도 돼. 필요 없어. 드디어 보여줄 때가 됐다 너의 진정한 파워를. 진정한 파워를 해방할 때가 왔어. 진정한 파워를 보여줄 때가 왔어. 가라. 우리가 한 바퀴 먼저 할 거 아니야. 속도차에 나서 방 났네. 무조건 잡았네. 제발. 그렇지. 가자 자폭 수류탄. 그렇지. 수류탄 은근히 딜세. 보면은 좋구요.
잔뜩 얻었죠 뭔가. 덴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부르마도 살아있었고요. 50의 시점으로 넘어갑니다. 아 잠시 야, 아 잠시 붙여서 신났죠? 얼굴도 바뀌었고요. 바로 우주선을 타고 마치 우주선이 바로 옆에 있었던 것 마냥 타버리네요. 부르마 아빠한테 가지도 않고 병원 앞에 대기시켜놨나봐. 참하냐. 아 여기서인데 뭐 딱히 뭐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필드에서 싸우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고요. 레벨도 약간 낮죠 또. 그만 나와. 선수가 전혀 없더니 계속 나오는 거 봐라. 약점 잡았다 이거지. 아 신용은 제발. 그렇지 그렇지. 신용 먹었으면 충분하지. 가장 좋은 거 먹었지. 개왕까지? 나쁘지 않은데? 너무 많이 썼어 근데. 인간적으로. 야 선두라고? 오 전투복 좋죠. 방어력. 아 브리프 박사 좋은데. 아 필요한 건데 저거. 필요한 건 꼭 안 나와. 아 신용이. 아 신용인데 이. 저 기석 기적수 앞시. 자, 아! 신용아 제발. 야 이렇게 많이 보였는데. 신용아 제발. 맥스카드도 갖다 버리는 수준. 혼자 왔니? 잘가. 새로운 원격이다. 120경험치. 뭔가 되게 잘 뜨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아 됐다. 아 직진을 미소 써야 되는데. 아 믿음이 부족했어. 오우 예. 오우 예. 아 짜식거. 아이 뭐 저래. 눈앞에 놓친 신용이 몇 개냐 대체. 바브러스. 바브러스는 안돼. 바브러스는 부족해. 그레고리도 부족해. 그렇지. 아 시계 들어오는데? 210원, 108원, 108원! 108원, 108원 제발. 그레고리, 그레고리. 아우 야 어차피 안 될 만한 운명이었어 저거는. 진짜 약하다 오공이. 야 부활신? 대박이다. 부활 빼고 다 상위 카드잖아. 에이. 이거 이걸 가져가면 안, 중력 수련이 이거랑 안 맞을 텐데 카드가. 맥스 카드만 다 모여버렸네. 이제 중력 수련을 하면서 가기 때문에 중간 포인트가 수련이거든요. 카드를 낮춰놔야 돼요. 맥스카드 두 개만 있으면 이동 가능하니까. 자꾸 쓰게 돼. 엽나? 지금 모아놔야지. 아 빨리 B카드 상한 내놔. 뭐 비슷한 카드만 자꾸 나오냐? 그레고리
바브로스. 그리고 카린 런치 좋아. 신용 제발. 신용아. 그렇게 하도 많이 먹었는데. 아니 150이 안 돼? 아 저걸 왜 자꾸 쓰는 거야? 3카 있어야 되는데. 우마왕이랑 염도대랑 진짜 비슷하게 생겼다. 약혐인데? 아 이거 왜 자꾸 써? 신용아 너만 나오면 돼. 신용아 제발 신용이만 나와주면 돼. 그래 나쁘지 않지. 메카 하나쯤 있으면 좋은데. 13235 포포 신용 제발 신용 제발 제발 하나 둘 셋. 그렇지 대박. 선두랑 신용 선신 에이크 카드 두 개. 7카 팔고. 아 자꾸 설레게 한다 신용아. 어우야 저렇게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야. 4개 10개 중 4장을 깠는데 4장이 다 다른 게 말이 돼? 확률적으로도 말이야. 야 포포는 안돼. 상점 좀 나와봐. 궁금해 얼마 있는지. 그렇지 비싼 염라 카드 두개. 야 런치 두개 별로 안 비싼 런치 카드 두개. 어 우마왕? 아 세개가 다 우마왕이었어. 에이 까비. 우마왕 좋지? 염나 우마왕? 아유 수준. 낮은 카드로 해서 두 번째 기회 노리는 게 날라나? 야 잘 뜬다? 아주 끝내주게 나온다? 시청자가 제로지만 카드가 잘 나오니까 신나. 가라 그래구리 가라 바브로스 가라. 오룡 어딨니? 오룡이 없니? 비카드 상승. 드디어 샀다. 하나만 있으면 되겠지? 가자. 아 슬슬 이제 1카 더 이상 있으면 곤란하네나. 맥스가 써서 가야되나? 나름 조종이 필요한 게임이라 2카 쓰자. 나 여기서 이렇게 수리 내는구나. 왜 자고 계세요? 밑도 끝도 없이. 수련하자. 중력 수련. 카드를 합쳐서 10이 되지 않게끔 조정을 하면 됩니다. 자, 1카가 나왔죠. 이 경우 두 번째 카드를 설치하시겠습니까? 1카를 설치하고 세 번째 카드 설치를 해서 랜덤을 받으면은 존나 아프고요. 1카고요. 두 번째 카드 3카 넣어봐. 세 번째 카드. 그렇지! 이런 식으로 경험치를 팍팍 받아먹을 수 있습니다. 달달하죠? 5카고요. 한 3카 정도만 넣어주고요. 5천 좋아요.
3장까지 써서 하면은 약간 이제 많은 이득을 받은 걸로 기억을 해요. 3장 필요해. 그렇지. 야, 막 나오는데 겸치? 5카라고? 좀 필요하지. 3카 맥스카드? 필요 없어. 야, 이 정도로 끝내면 안 돼. 경험치 더 필요해, 나. 어떻게 해야 무한 노가다 돼, 이거? 노가다 하는 법이 있다는데? 이제 나메크 성인 돌아가죠? 오바니가 레벨이 더 높아, 아직까지. 20배 계양, 20배 중력 정도로. 오바니한테 안 되는구나. 이 맵이 내가 기억하기로 이제 프리즈전 때까지 쭉쭉 가는 맵으로 알지 않습니다. 다음 맵부터네요. 벽으로 막혀있고요. 꼴을 보니까 당연하게 위로 올라가는 것 같죠? 저기 가죠. 쓸모없는 카드가 너무 많다. 드아 고요. 불안하게. 아, 사신권까지 써야 되나? 아, 솔직히 이거 여기서부터 써야겠다. 쓸 것 같으면은. 안녕하세요. 자폭하고 때리고. 아, 나메크 성인 없이 잡으려니까 약간 꿀리는데. 안녕하세요. 브리프 박사 다섯 번이면 꽤 괜찮네, 경험치. 보스 잡고 연전으로 해서 다 먹어도 되겠다. 아, 무조건 한 번만 되는 줄 알았는데. 잡고. 확산 드디어 쓰냐? 쏠고 다 쏘고. 그래서 둘 맞춰서 아, 셋. 셋이면 이득이지, 그렇지. 사신권 기공포. 야, 맥스 카드 된다고? 야, 이번 차례였어? 아, 약한 카드가 없네. 쏴. 띠약이 누구죠? 마운트 엠블레이드. 마운틴 블레이드 띠야? 방송하시는 분인가? 약? 띠약? 아, 마인크래프트 하시는 분인가요? 마운틴 블레이드요? 아주 조만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안 한 지 꽤 돼서요도. 970이야? 이렇게 많이 줘? 그렇지. 정도는 받아야지. 이게 정상이지. 어, 야, 경험치 10번이면은 업한다고. 900이면 많이 업하네. 한 3배 되네. 어, 괜찮은데. 경험 조정을 많이 했는데 원래는 비슷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좀 올라가도. 본편에서는 이제 점점 세진다고 해요, 적들이. 퀸 나오네? 아, 이거 좀 애매하다 또. 되는 애가 없네. 아, 될 듯 하면서 될 듯 안 되네. 됐다. 옛날에 댓글 많이 달았다고요? 검색해보죠. 이거 내가 내리면은 게임이 멈추는구나. 잠깐만요, 조금 멈추면서 보시죠. 궁금하네요, 갑자기 저도. 야, 이번 스카이림 잘 나오네. 조회수. 약. 아이고, 뭐예요?
아, 작년에? 아, 작년에 많이 사셨네. 아, 작년에? 아, 이때가 한창 이제 마블 스카이림하고 그래서 댓글이 많이 달려서요. 댓글이 많았습니다. 좀 많았어요, 그때, 그 당시에. 아, 그래서 약간 수영이 좀안 됐기 때문에. 제 아홉 번째 구독자라고요? 스카이림 할 때부터 봤나요, 그럼? 스카이림 관련 댓글 없는데? 스카이림 할때 봤나요? 아, 야, 진짜 많이 준다, 경험치. 800 준다고? 이거 버프 걸고 잡아도 되겠네, 이 정도면은? 스카이림은 안 보죠? 아, 내라는 게.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그랬군요. 근데 내가, 아, 30명 안으로는 아이들 기억할 텐데, 이미 아홉 번째인가요? 아홉 번째. 내가 한 20명까지는 영어 아이디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이디 중간에 스카이림은 재미없다고요? 스카이림이 마블보다 조회수 훨씬 많이 나와요. 뭘 재미가 없습니까? 20명까지는 다 영어 아이디였을걸요? 그중에 바꾸셨나? 내 닉을 바꾼 기억을 못합니다. 오케이. 야, 진짜 많이 준다.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 좀 먹고 가야겠는데, 이거? 아휴, 허리야. 이제 드래곤볼 보내고, 루이나 보내면은, 바로, 발더스만 남으니까, 이제 마블 해야죠. 마블하고, 보더랜드하고 할 겁니다. 이거 그냥 가게 아까운데 너무 경험치 잘 주는데? 더 주는 때가 오나? 이거 이상 더 주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 잘 나온다, 야. 아, 이거는 각 잡고 먹어야겠다, 경험치. 이건 먹을만 하다. 너무 잘 나오는데? 아, 이 정도면 40%까지 써도 문제 없겠는데. 다음에 사실 마블 모드 뭐 할지 약간 고민하고 있긴 해요. 추천받은 게몇개 있긴 한데, 항상 비슷한 것만 있어서 했던 거랑, 팬더로 다시 할까 하는데, 좀, 그렇죠? 너무 마블이랑, 스카이림만 조회수가 치우쳐 있어서, 아, 예전에 했던 게임 몇개 들어갔는데, 시크로 게임 쪽이 좀안 나온다, 조회수가. 약간 나올 듯말듯 한데, 여기 스팀 게임이 잘 나와. 팬도르에서 총 나왔다고요? 아, 판타지 게임에 총 나오면 핵 노잼 되는데, 아, 이게 좀 거시기 하네. 방패 들고 좀 무식하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애초에 중세 전쟁이니까 총 나올 만하긴 한데 약간 이제 팬도르는 악마도 나오고 판타지 쪽 아닌가요? 아, 야, 천이나 준다고? 어우, 야, 시계 들어온다 아주. 빰빰빰. 중건이?
드래곤볼 야 바다 가네 그냥. 그래 멤버 좀 넣은 다음에 수련하던가 해야지. 지금 해도 뭐 당장 넘어갈 수만 있으면 피콜로랑 이제 대화를 하죠. 저승에 있는 피콜로랑 개왕성에 있는 피콜로랑. 야 피콜로 색이 약간 이제 얄쌍해졌어요. 딴딴딴. 우주에는 그게 없다. 이번에 수련을 좀 더 매갈 있게 해보고 싶은데 바로 건너가죠. 어디야? 어디니? 아 저구나. 저기를 막아놨네. 야, 여기서 저 거리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두 번이야? 아 참 귀찮게 만들어놨네 진짜. 중간에 한 번만 더 해주지 수련. 나도 오공의 그 파워를 느껴보고 싶어. 오공이 기술 기력은 많이 먹는데 레벨이 다 비슷비슷하니까 약간 재미가 없다. 오공을 좀 더 강하게 만들어줘야지 재밌을 텐데. 펜도르의 총을 쏘는 그 약간 이제 용병 같은 게 나온 거예요? 아니면 그냥 총을 다 쓰는 거예요? 세이브하고. 아, 여기서 녹아서 돌려야 되나 좀? 아 뭐해? 아이 3카 필요 없지? 맥스카드 하나네. 맥스카드 되나? 아이 카드 나오는 것 좀 봐라. 아 6카였구나 3카 빼고. 그럼 사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그 기존에 장비 구하듯이 구하면 된다? 그러면 저기 들고 나오겠네. 아 재미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아, 개인적으로 총 나오는 거 싫어해서. 판타지의 그 약간 이제 무게감 있는 맛이 좀 사라지지 않나요? 총이 너무 세서. 그렇다고 총이 또 약하면 또 이상하잖아요? 적당하니까. 아 이거 5카 들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 5카 버려야 된다. 3카까지 봐야 되니까 내가 무조건 가볍게 가자. 어차피 체력 제한도 있고. 맥스 카드라고? 그래서 이 정도 괜찮고 2카 두 번째 카드로 2카 내고 세 번째 카드 보면은 되냐? 아 너무 높다. 2카 2카 세 번째 카드. 아 세 번째 카드가 너무 높게 나와. 5카 4. 아 야 뭐하냐. 아 다시 해야 된다. 아 바클레이 그 쇠뇌 그 쇠뇌가 제일 강한 용병이었죠? 그 튼튼한 애들 걔네가 들고 나온다고요? 아 약간 좀 내 취향이 아닌데 역시 판타지 쪽으로 가야 된다 나는. 3연승을 해야 되는데 일단 1카를 주고 2카 필요해서 1카를 주고 3카를 받아서. 그렇지! 4, 5카인가? 5카 1카 3카 받아서. 그렇지! 야 잘 나온다. 야 제대로 먹는다 이거. 7이라고? 이거 파토 내야 되는데. 맥스카드 주자. 그렇지. 7은 좀 아쉽지. 아 야 5 한번 해보자. 5에다 2카에서 세 번째 치겠는데? 3이 제일 약하네. 3 해서 세... 아, 야 1 넘네. 1을? 아, 씨 받아와. 아, 진짜 야 이제 기가 없어. 세 번 이겨야 돼 영성으로. 두 번째 빼고. 아, 이거 위험한데? 아, 저도 상관없겠구나. 오, 야. 저도 상관없겠네. 저도 돌아가는 거 아니야? 아, 일단 이기자. 일단 이기자. 어차피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수련은. 그렇지. 19레벨. 야, 19레벨? 이렇게 쉽게? 지면은
지면은 게임 아웃이야. 아, 야, 지면은 개왕처럼 빠꾸 해줄 줄 알았지. 아, 뭐야. 아, 나 진짜 잘 파밍했는데 이거 세 번째 카드가 있었는 거 전부 다 맡겼는데. 아, 개 아쉽네. 이거 해보자. 4, 5, 맥스 승리 한번 해보자. 아, 이거 좀 낫네. 아, 그래요? 어, 초등학생일 것 같았어요. 초등학생이 되게 취향이 마이너하다. 야, 어른도 거르는 게임인데 마블이면은. 아, 야, 잠깐만. 너무 경신이 똥인데? 이거 사카 던지자. 됐냐? 아, 무승부야? 아, 뭐야? 이카 던져, 이거. 아, 무조건 사물에서 이기고 싶은데? 1카. 아, 이거 위험하다. 2카. 초등학생 유입이 되게 많다. 아, 이거 다시 해야겠다. 지금 제노버스 때도 그렇고, 되게 애들이 안 할 것 같은 게임을 해. 드래곤볼도 사실 요즘 애들이 보기에는 너무 옛날 그림체기도 하죠. 오리지널 편 같은 거. 하긴 뭐 재밌는 건 드래곤볼은 가시니까. 두 번째 카드에서 3카 주고, 3카 안 돼. 1카 줘야겠다. 1카 주고 3. 이게 안 됐다고? 아. 1카. 아, 너무 세다. 2카. 아, 왜 저렇게 잘 나와, 카드가? 미쳤네. 야, 미쳤네. 나 재밌다고요? 감사합니다. 아, 주지 마, 맥스 카드. 아, 이거. 1카, 1카, 1카 일단 주고 이겨야 되는데. 아, 그렇지. 낱개만 잡히면 되네. 낱개 그냥 주자. 3카죠, 이번에. 야, 혹시나 싶었다. 야,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좋아. 좋아. 세 번만 더 하면 돼, 이 짓을. 맥스, 버려. 아, 얘 이기지 마. 그딴 걸로 이기지 마, 진짜. 아, 씨. 오카, 버려. 야, 맥스라고? 비싼 카드 버릴걸. 되냐? 저걸로 안 되면 답 없는데? 야, 경험치 이거 5천이면은 내가 몇 마리를 잡아야 되는데 절대 놓칠 수 없어. 무조건 풀 파워로 간다. 낮은 카드 가져와. 1카가 너무 귀중해. 1카 써야 되고. 됐냐? 아, 1카를 넣었는데 3카. 제일 비싼 거 버리고 1. 아, 1은 너무 낮은데 2. 어, 좋아. 이겼으면 됐어. 저건 아니야. 4번. 야, 5. 5라고? 됐냐? 그렇지. 대부판들? 이 카드, 이 카드 괜찮지. 이 카드 괜찮은데, 이 카드는 솔직히 이 카드 해야 된다. 딱! 그렇지. 12,000. 두 번만 깔끔하게 이기고 가자. 4카드 정도면 승부수 뛰어. 제발. 제발 후퇴 없어, 이제 후퇴 없어. 뭐, 노빠꾸야! 아. 아, 이럴 거야? 다음 중력까지 난 절대. 풀 경험치 다 먹고 갈 거야. 노가다 절대 안 해. 아, 안녕히 가세요. 1카.
3카 줄만하지 이렇게 하면은. 그렇지. 이건 버려야지. 버리고 2카. 야 잘 나온다. 2카로 2카. 아 2카를 썼는데 밀리면 안되지. 야 이거 4카 써야겠는데. 부승부. 아 이거는 1카가 있으니까 그래 내자. 너무한거 아니냐? 백스카드? 아 이거 너무 세게 나온다. 야 이유가 없어 이제. 4카드 정도면은 괜찮겠지. 그러... 아니야 4카드로 4카드로 딜에서 지면 어떡하니. 양심 있어야지. 무조건 낮게 잡아야 된다. 이거 저 코스트로 최대한 빨아먹으려면은 맥스 카드를 넣어서 이겨야지 최고 경험치가 나오는 거였나? 이 카드. 그렇지. 한 번. 이거는 버려. 솔직히 힘들었어. 어, 좀 힘든 카드였어. 죽을 때 죽어줘야지. 이것도 버리라고? 아, 이건 야, 비슷하게 나오면 안 되지. 4카드. 4카드면 1카드 얼마 하지? 아우, 야야, 이거 5, 7, 4, 6. 야, 이게 밀려? 야, 솔직히 4카드로. 아, 야, 잠깐만. 아, 야, 이기지 마. 아. 아, 야, 이기지 마. 왜 이겨? 1카드. 1카드면 3카드 쓸만하지. 아, 야, 왜 이렇게. 야, 야! 아, 이거 힘들다. 그렇지! 맥스카드? 맥스카드 버려야지. 맥스카드에서 10으로 승리하라고. 맥스카드가 이게 지금 정신을 높은 거. 4, 7, 8이 맥스니까 2를 넣어서 그만 넣어. 2를 넣고 그만 넣어. 그렇지! 10. 4, 7, 3. 아, 저렇게 하는 게 더 많이 주는구나. 아, 야, 이 3을 왜 하니? 아, 멍청아. 4, 7, 3, 5, 4, 5. 부족해. 아, 저렇게 해야지 5천 더 주는구나. 무조건 저렇게 해야지, 그러면은. 들어와. 이제 알았다. 아. 4카드 하나, 3카드 하나. 센 거 나와도 괜찮네. 그러면 샷도 충분히 있고. 8카드니까 2카드가 있죠. 그렇지. 이해했어, 이해했어. 잠깐만. 2카드 4, 7. 야 이렇게 애매하다고? 그럼 3카드를 넣어. 그리고 3카드를. 아 아깝네. 됐어. 4카드 4, 7카드. 아 야 이거 맥스카드가 2카드니까 아 이렇게 하자. 필요하고 여기서 추가 카드를 넣어. 6, 10. 10카드로 이겼죠. 7카드, 3카드. 얘가 다 이해. 그렇지. 1카드? 아, 야, 1카드는 안 되지, 야. 이렇게 하자. 세 번째 카드 불러. 됐냐? 무승부 좋아, 무승부 좋아.
7카드에 3카드 없네. 바이. 3장 7카드 2 다이. 어 왔다. 그렇지. 19레벨 마지막이다. 5카드 없지. 4카드 넣어서 이기면 안되니까 안녕하세요. 아 이거 다이 해야되는데 누구로 다이 하지? 7카드에서 3카드냐 3카드냐 2카드냐. 솔직히 3카드 나올 것 같다. 아 이것도 다 이해된다고 나한테? 기회가 없다 기회가 없다. 마지막이다. 아 이건 아니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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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거야. 예스 승인. 아 뭐 이게 무슨 부라고? 아 오고야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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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그런? 아 4 5 5 아 10인데 저렇게 합산 10이 아니라 맥스로 10을 해야 되는구나. Z를 포함한 카드 수에서 10을 해야지 추가가 들어오는구나. 아 쓰레기 게임. 자봉이다. 도토리아 잡았으니까 자봉만 잡으면 되네. 일본 게임입니다. 세이브하고 뭐냐 일단은 개 절로 가기 전에 내려가야 되는 거였잖아. 내려가도록 하죠. 아 너무 세게 들어왔는데 아까는. 마카드 쓰고 아 이거 경험치 매길까? QE 둘이면은 세게 들어올 것 같은데? 카드 몇 개 지금? 레벨 짱이지 뭐. 두 개야? 그럼 못 쓰겠다 야. 아 자동 마생코 한번 갈겨. 야 마강포네? 좀 센가 본데 진짜 귀만큼 세진 않지만 사신권 사신권 에너지파. 야 골고루 쓴다 되게. 처리해. 맥스카드 엔드리기탄. 그렇지. 확산 에너지파 쏴주면은 전체에다가 마다 맞아주고요. 야 잘 버티는데? 에너지기탄 잡았고 잘 버티는데? 이 정도야? 자동 에너지기탄 끝났죠. 얼마야? 1200? 야 진짜 끝내주게 준다. 야 이거 이거지. 이번에 보스 나오던가? 대각선 내려가는 거네. 회복하는 데가 위에 하나. 아 이거 회복 잘 해가면서 가야겠다. 스모프 셋.
아 이제 후반입니다. 아, 후반이죠. 아, 좀 남긴 했는데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고요. 그래서 뭐 거의 후반이라고 할 수 있죠. 야, 여기서 카드를 해도 전투를 안 하니까 아낄 필요가 없구나. 제트백스 카드를. 그렇지. 드래곤볼. 아야야 이거 야 이걸 이렇게 시작해 버리면 어떡하니? 세상. 야 잠깐만. 야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시작하면 어떡해? 야. 아, 참. 개잘하네. 어. 개잘하네. 왜 이렇게 잘하냐? 당황스럽네. 혹시 뒤로 갈 수 있나? 뒤로 못 가는구나. 맥스 카드도 잘 갖고 가야겠다. 맥스 카드만 갖고 가면 되네, 사실상. 이 카드랑 맥스 카드만 남겨놓으면 되네. 어. 이 카드랑 맥스 카드만. 이 카드랑 맥스 카드 다섯 장 있는 게 베스트고. 그래야 제일 많이 들어오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운빨이고. 지금 이제 경험치 가장 많이 먹을 수 있는 단계니까 맥스 카드 하나, 이 카드 좀 주세요. 이 카드 하나 됐다. 파토 낼 수 있는 카드도 하나 필요하고. 야 이제 카드만 잘 받으면 된다. 제대로다 이거. 고공. 필요 없어. 야 이기지 마. 어이 어디서 이겨? 난 무조건 맥스 경험치 다 먹을 거야. 다 빨아먹을 거야. 100배 중력이야. 경험치입니다. 이기면 이제 중력실에서 운동을 하는 거고요. 이게 저걸 Z 카드로 이기면은 받은 카드 Z 카드가 있으면은 경험치 3배로 먹어요. 보다시피 그지같이 먹고 있죠. 졌냐? 아 왜 자꾸 이기냐고. 아, 한 번도 상관없어. 지금부터 다 이기면 돼. 하씨, 파토 내자. 파토 내고 다이. 1카야? 안돼. 이거 무조건 2카나 맥스 카드 걸려야지. 그리고 10으로 이겨야지 3배거든요. 이거 3장을 보면은 2배였나? 어찌됐건 욕심 그득하게 다 들고 가서 3배 경험치 다 빨아먹는다. 이거는 다이 할 수 있어. 이제 시작이야. 그렇지. 필요 없고 세 번째는. 그렇지. 19,020레벨. 이거는 그걸 봐야겠다. 여기서 솔직히 더 보는 건 좀 너무 노양심이고. 이미 필드가 4장이 있으니까 3카드를 낸 다음에 세 번째 카드까지 받아가. 아 죽은 별수 없고. 잠깐만. 야 이거 좀 과하지 않냐? 어 야야야 죽어 제발. 아 카드 좀 잘 좀 줘봐. 개같이 줘. 일단 무승부 좋아. 나왔다. 그렇지. 21. 야 5천 먹을 거 2만을 먹는데 이걸 포기할 수가 있나. 잠깐만. 아 이건 어쩔 수 없어. 살았어야 됐어. 솔직히 지금까지 한 개 있는데 지면 죽잖아. 잠깐만. 이렇게 하고 세 번째까지 받아. 아니야 이 정도면 마지막 거 제발 진짜 제발 2카나 8카 주세요 제발. 하느님 마법소사 감사합니다. 제발 이기기만. 어우씨. 세 번은 이겨야지 맥스로. 세 번 이기고 3카 두 번 정도면 내가 그 정도는 해줘야지 용서해주겠어. 파토 낼 수 있는 카드가 많이 필요한데 상대 무승부로. 야 근데 마지막 거 진짜 들어갔으면 진짜 행복사였을 텐데. 아 1카라고?
1카 내고 3카까지 받아. 죽었죠? 맥스 카드. 그치 그치 그렇지 그렇지. 사고 필요 없고. 그렇지. 5카 2카 내고. 씨. 2카 아까워. 메카노 자결. 1카 1카에서 5카 놓고 세 번째 카드를 이기면은 이득이야. 아. 이거는 어쩔 수 없어. 함수 접어야지. 아야 그만해. 아씨. 아 잠깐만 이거 모르거든요. 1카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걸 한 다음에 당연히 안 나오고요. 죽으시고요. 이게 그냥 깨는 거는 한 번에 깨는데 경험치를 더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기에 따라서 이렇게 운빨을 해야 됩니다. 이 불합리함 역시 고전 게임이야. 이기려면은 내가 1카를 내서 맥스카드가 나오던가. 맥스카드를 내고 1카가 나오는 거니까 맥스카드를 내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세 번째 카드에다 맥스카드까지 내면 얼마나 많이 받겠어. 과죠. 파토 내야 되나? 파토 돼. 이제 시작이야. 아 이거 좀. 야 이걸 진다고? 9카드 9카드 10카드. 아 3장으로 10카드를 내서 2카드 받아. 잘가. 야 세네. 시계 나오는데. 제발 제발 마지막 수련이야. 제발 맥스카드 올맥이야. 될 거라고 믿어. 언젠간 될 거야. 아 이러지 말자 진짜. 이러지 말자 진짜. 아 이러지 말자. 이래도 의미가 없어요. 아 이러지 말자고. 아 2카 제발 한 번만 줘. 진짜 한 번만. 어? 2카가 나오면은 세 번째 카드로 해서 10카가 나오지 않는 내가 이기는 거 아니야 무조건. 5카고 2카를 꽂은 다음에 3카를 기도해. 어 나쁘지 않았어. 나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어. 한 번은 이겨야 되니까. 여기서 파손 내는 건 좀 거시기한데.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아 이거 좀 아니지. 한번 Z 꽂아봐. 몰라 이거. 아 Z. 아 이거 1카 있었으면 그냥 깨는 건데 이씨. 3카 3카 2카 받고 일단 이겼어. 아 아야야 아 맥스로 10카. 저는 무조건 져야지. 무조건 지 저거는. 이길 수 있는 카드가 아니지. 접고. 아 왔다. 욕심 더 이상 내지 마. 이길 생각만 해. 그렇지. 맥스 카드. 제 맥스 카드 한 번만 주면 안 될까 진짜 제발. 그렇지. 일단은 나쁘지 않아. 아 이거 파토 한 번만 내자 진짜 한 번만. 진짜 한 파토 한 번만 내자. 세 장이니까 파토 낼 수가 없잖아. 세 장이니까 2카 낸 다음에 파토 내야지. 안 그러면 다인데. 야 이거 쓰게 나오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되는 날이 올 겁니다. 2카 7. 아 그만. 아 웃기지마. 6천 먹을 거면 안 먹어 이씨. 어디서 6천이야 떫은 감을 주면서. 다
제노버스를 통해서 약간 끌고 와서 이 고전 게임을 안고 갈라 그랬는데 실패했고요. 제노버스 자체가 시청률이 바닥이었고요. 다 계획된 컨셉질이었는데. 이거 그냥 이겨야겠다. 아, 망함. 아, 답이 안 보이는데? 야, 답이 안 보이는데, 이거? 나 10카로 한 번만 얘기해줘. 1을 만들자, 그래. 1을 하나 만들자. 제 취향 아닙니다. 파이터즈는. 아, 나 1 하나 만들었고. 여기서 맥스카드 기도하면 되잖아. 없는 것보다 낫겠지, 뭐. 얘가 온 거 같은데? 예! 아, 야 뭐야. 야 맥스카드 3장 넣어서 이겼는데 13,000 준다고? 아 모임. 아씨 사기꾼 새끼들. 개 사기꾼 새끼들 진짜. 3장 나쁘지 않아. 포기. 이거 할 시간에 노가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세 번인데 이길 수 있어. 중간에 타협하면은 타협을 하고 싶지 않을 뿐이지. 한 번만 주면 안 되냐? 2카나 2카나 8카 이렇게 해야 되냐고? 여기까지 해야 돼? 여기까지 하기로 한 거야? 이렇게 독하게 나오기로 한 거야? 일단은 먹었고. 아 진짜 한 번만 주면 안 되냐? 아 진짜 한 번만 줘. 한 번만 줄 때가 됐잖아. 아 7천 먹었어. 아 이거 진짜 아닌데. 죽으면 운명이야. 아 이게 문제. 이렇게 처음에 한번 준단 말이에요. 아 이거 될만하구나 할만하다 해서 깊게 들어가면 결국 안줘. 뭐든 처먹어가지고. 일단 13,000 정도면 뭐 슈퍼세이브고. 왔다. 이거 이기면 무조건 오링이야. 세번째 카드 걸러. 그렇지. 얼마 봤어? 얼마 봤어 딜레이를 이용해서 21,000 오케이, 오케이. 아 오, 또 왔다고? 연속으로 왔다고? 그렇지 이거지. 이걸 위해서 이 난리를 지킨거지. 1카 받고 380이면 욕심낼만하다 솔직히. 3카 받아. 아 이제 사려야 되는데. 이제 야 미쳤어. 야 들어와. 아 무승부 뭔데 이씨. 아 이기자. 그냥 이기자. 욕심내면은 이기는 걸로 목표를 잡자. 그래 이기는 걸로 하자. 3으로 이겨. 아야 왜 그따위로 뜨니. 맥스카드가 뜨고 지랄. 솔직히 이거 이기지 상판 하면은. 어 좋아. 도망가면 돼. 먹고 네번 나왔어. 이번 봐 네번 나왔어. 두 번이야 무조건 이겨. 이거 무승부 아니면 승리야. 그렇지. 아우 가차 게임이네. 미친 게임이었고요. 아 이제 피콜로도 10배 중력에서 수련하게 되는데
다음 내용은 제가 탈진한 관계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 모두 수고하셨고요. 아, 감사합니다.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공유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내일 주말이니까 주말에는 방송 많이 많이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뿅! 아...